네, 정부의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까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코로나 확진자들의 후유증을 보면 끝까지 조심해야겠습니다. 일명 롱 코비드 증상이 계속되면서 병원에서는 코로나 검사에서 후유증 관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에 확진된 36살 송모 씨. 완치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미각이라든지 이제 후각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맞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시에만 이제 지속될 줄 알았는데 비슷한 시기 코로나에 감염됐던 37살 유모 씨도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장기적으로도 이런 폐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이상 증상이 조금 남들보다 빨리 나타나거나 하진 않을까 그런 후유증이 좀 많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른바 코로나 후유증이 지속되는 롱 코비드 환자들입니다. 코로나 검사로 하루 최대 만여 명이 넘게 찼던 이 병원에서는 이달 초 후유증 클리닉을 개설했는데요. 개설 이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원 환자 가운데 80%는 기침과 가래를 호소하고 있지만 두통과 가슴 통증 등 증상도 다양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3개 이상의 복합 증상을 느끼는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침, 발열, 호흡곤란, 그리고 흉통, 아니면 우울감, 수면장애 등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반드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검사 환자가 크게 줄면서 그동안 검사에 집중했던 병원들도 후유증 클리닉을 잇따라 개설하며 검사에서 관리 체제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 완화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마저 느슨해진다는 우려 속에 후유증을 생각하면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